골프 여제들이 모였습니다. 시원한 스윙과 후배 꿈나무들을 위한 따뜻한 코칭, 3년 만에 돌아온 갤러리들까지 제9회 제주 마스터스.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재밌네요. 그리고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많은 경기에서 이제 승리하시고 행복하세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시원한 그린 위에 펼쳐지는 짜릿한 승부. 국내 대표 골프 대회 제주 마스터스가 열렸는데요. 디펜딩 챔피언 오지현, 대회 2년 우승 전적이 있는 유혜란까지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 골프 여제들이 총집합했습니다. 나흘간 펼쳐지는 치열한 승부. 올해 우승의 주역은 누가 될까요? 제주 3다스 마스터즈는 제주 지역 스포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올해 3다스 마스터즈의 키워드는 환경과 나눔으로 정하여 친환경 무라벨 제품인 제주 3다스 그린을 선수들과 갤러리에게 제공하며 대회 운영 물품을 업사이클 제품으로 사용하고 도내 스포츠 취약계층과 골프 꿈나무 육성 기금을 적립하여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유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골프 스타들의 시원한 플레이로 무더위를 날려버리시고 준비된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스타 선수들이 탄생한 제주 마스터스. 꿈나무 육성에도 진심인데요.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프로님들한테 배워서 그 점을 고치러 왔어요. 걱정 말아요. 우리가 있으니까. 프로 선수들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좀채 만날 수 없는 귀한 시간. 자세도 잡아주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매 눈으로 살피며 꼼꼼하게 잡아줍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는 되지 말고 여기서 골반만 살짝 이렇게. 좋아, 지금 딱 좋아. 오케이. 뭔가 스윙이 시원해진 것 같죠? 좀 낫지 아까보다. 이 몸은 들리면 안 되고 몸은 어쨌든. 네. 몸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백스윙이 가서 이런 느낌이 돼야 돼. 근데 예은이는 이렇게 올라가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덮여서 내려오는 거야. 지금은 그립보다는 예은이가 백스윙 탑에 가서 오른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 이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 일단 제가 오늘 본 이 예은이란 친구가 스윙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히 뭔가 이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딱 보면서 이 친구가 나보다 스윙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윙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체구가 작다 보니까 이게 공을 맞추고 내가 거리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백스윙 때 오른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말고는 전체적인 스윙 플랜이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윙. 주니어 어린이들한테 물론 성적이 중요하지만 성적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고치고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나중에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마인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골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라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어린 선수가 나중에 미래에는 또 큰 선수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또 기특하고 또 그 꿈을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어려운 점들이나 조금 이상한 점들 다 잘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나중에 꼭 커서 그 프로님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어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합수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포즈의 포토콜이 진행됐습니다. 사전에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 경기에 임하는 마음들은 어떨까요? 물론 저도 오션 코스는 시합을 안 하던 코스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좀 어색하고 좀 낯선 코스일 것 같은데 그 나인홀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적이 좌우가 될 것 같아요. 버디 찬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즌 끝날 때까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되면서 서포터가 좀 더 잘 들어가준다면 좀 더 좋은 성적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꼭 해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요. 홀인원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추워 올라와서 6년 동안 단 한 번도 홀인원을 못 해왔어요. 그래서 홀인원을 해보고 싶고 이왕이면 네, 차가 있는 곳에서 차가 필요하셨나요? 많으면 좋죠. 네, 홀인원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들 중 과연 우승의 주역은 누가 될까요? 네, 다들 멋진 플레이 기대할게요. 저희가 매 해마다 시합을 하는 코스예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오션 코스 라인 코스가 바뀌었는데 이 코스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좀 낯선 코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플레이를 해봤고 솔직히 조금 어렵고 어색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항상 제주 3다수 마스터즈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어색하고 어려운 느낌을 잘 다듬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저는 이게 제주도가 고향이라 저는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하러 오면은 오히려 이렇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긴장감을 좀 덜어내면 좀 더 우승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부 투어 나온 게 두 번째라서 되게 긴장된다고 하기보다는 되게 많이 설레고 그리고 프로님들의 시합하면서 하시는 쇼게임들을 보면서 어디서 어떻게 잘 대처하시는지 그런 걸 많이 배워가고 싶어요. 무엇보다 올해는 갤러리들의 현장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이 됐었는데요. 갤러리들의 참여로 대회는 축제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갤러리들과 도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이 됐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참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친구, 이건 바람개비 만드는 거군요. 형형색색 다양한 바람개비를 만들고 마음속 소원도 써봅니다. 이건 부채네요. 올여름 특히나 무더운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네요. 채 자신의 느낌대로 다양하게 꾸며봅니다. 이거 누구 주고 싶어? 엄마. 엄마? 고마워. 너무 덥다. 우리 친구도 정성껏 부채를 꾸미는데요. 가만 보니 누구를 응원하는 그림인데요. 조아연프로 응원하는 그림 그리고 있어요. 저희 가족 다 좋아하거든요. 조아연프로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 충분히 잘 전달될 것 같네요.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 친환경과 나눔을 키워드로 열렸는데요. 많은 대회 물품은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마련이 됐고요. 선수와 갤러리들에게는 친환경 봉투가 제공이 됐습니다. 쓰고 난 물품들은 이렇게 꼭꼭 분리수거해 모두가 함께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대회 우승은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20m 가까이 마지막까지 집중하며 역전의 드라마를 쓴 바로 지한솔 선수입니다. 동료들의 축하 세례. 너무 시원하겠네요. 지한솔 선수 축하드립니다. 김정환 사장님께서 우승 티켓을 주셨고요. 트로피와 함께 기상 모든까지 우승자에게 1억 6,200만 원의 상금을 제주 마스터스의 전통 우승자에게만 주어지는 물허벅 세리머니. 차갑지만 얼마나 좋을까요? 골프 여자들이 함께하는 짜릿하고 신나는 골프 축제. 짜릿한 승부, 친환경, 나눔의 가치가 함께했던 제주 마스터스. 다음에 다시 만나요.